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중국, 미국 등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도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수급쏠림은 좀 확실하게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러한 수급들의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이어질까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 전망, 그리고 전망과 종목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노란 독방 들어오셔서 시장 궁금증들도 속 시원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전문가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금리 상품, 로봇, 제약바이오인데요. 먼저 금리 상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좀 방향성의 시장의 흐름들이 잃고 있다라는 상태 속에서 시장의 증시는 흥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투자자들은 좀 손실 우려가 적은 투자 금리 상품으로 시선을 쏠리고 있는 건데요. 삼성자산 운영의 지금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를 살펴보시면 5일 순자산이 2조 원이 유입이 됐고요. 4일 만에 2천억이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나타날 만큼 금리 상품에 대한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CMA 잔고 역시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연초에는 58조 원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70조 원까지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금리 상품을 좀 더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투심에 대한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테마는 주도주로 좀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로봇주가 되겠는데요. 8월 장세에서부터는 삼성이 밀어주고 두산이 끌어주면서 8월에는 테마주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주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정말 평가, IPO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 가치만 살펴봐도 1조 9천억 원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로봇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시각적인 측면들을 시선을 쏟아주게 된다면 앞으로도 장밋빛의 섹터의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SP 시스템스는 오늘 상한가, 스맥 같은 경우는 다비드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셨던 공략주였었는데요. 15%나 껑충 뛰어오른 움직임들이 연출됐고요. 또 RS 오토메이션도 8%대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순항하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막으로 보시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연합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연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신약 개발에 서로서로 이제 연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9월엔 또 학회들, 또 10월에도 학회가 나와 있겠죠. 이제 제약바이오의 또 시즌이 다가온 걸까요? 여기에 대한 주가의 선반영이 되면서 차 바이오텍은 24%, 알테오젠 18%, 에코바이오도 오늘 15%대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다라는 점도 평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모발리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은 자율주행 섹터 안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시간 외에서도 거의 10%대까지 오늘 강세 연출이 나타났고요. 에코바이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또 바이오가스 전환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시간 외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받네요. 10%대로 가까운 강세가 연출됐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종목들 이렇게 점검해봤다면 오늘 시작 전문가님 모시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기분 맞습니다. 좋게 또 마무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 또 뭘 들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로봇주들을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드리고 거기에서 종목들도 골라드리고 그쵸. 추천을 드렸는데 뭐 요즘에는 사실 시장에서 로봇주 말고는 딱히 볼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없죠. 네. 실제로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내용이고 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또 상장 맞습니다. 일정들이 또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 예정일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에 진짜. 이제 또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뉴스들이 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상장 수요 예측 돌입이 됐다. 이월 기사를 들고 오신 건데 사실 그동안 로봇주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로봇주가 좀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끝을 내는 거냐 뭐 여기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갈리던데요. 전문가님 좀 이 기사를 가져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고 뽑으신 걸까요? 아, 좀 많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로봇주들이 너무 좀 잘 갔죠. 그래서 뭐 적중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주로 솔직히 많이 챙겨드렸고 우리가 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멀리 보았었을 때는 저는 로봇주들이 성장 가치는 아직까지도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굴곡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봇주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전장에는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빨간불을 팍팍팍 키우다가 오후장 들어서 로봇주들이 좀 분위기가 조금 좀 바뀌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차익 물량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달린 은봉 종목들도 좀 제법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흐름이 조금 좀 무거웠어요. 다른 때보다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종가 관리라든가 장 막판까지 이제 그 마감이 된다 하는 그 그림들이 나오면은 이 로봇주는 아직 힘이 세고 여전히 좀 남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요거 좀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들이 사실 지금 과열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로봇주에 가장 열광하는 시기가 딱 지금 시기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흥분해서 종목들을 매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좀 선취 관점에서 뭐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차트 분석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한다라던가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섹터와 다음 테마에 대한 힌트들을 항상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아니면 뭐 과거의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선취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로봇 종목들 중에서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집착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조정의 매수를 조정의 기회로 또 이제 그 매수를 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차트인가요?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 로봇주를 얘기를 했었을 때 항상 이제 주도주라는 칸에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네. 종목을 항상 올려놨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드렸었던 안내를 해드렸었던 그때가 이제 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쪽 범위인데 네.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길이 좀 열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삼성전자의 힘을 지금 받고 있는 시가총액 대장 느낌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서 다른 로봇주들의 추이를 파악을 하는 살펴봐라.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가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멈추질 않았어요. 굉장히 좀 좋은 시세들이 나왔고 그쵸. 근데 오늘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양봉이 세게 나오다가 윗꼬리가 또 달리기도 했고 은봉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모든 로봇주들이 뭐 로봇 아니면 뭐 로봇의 이름을 이렇게 좀 붙이고 있는 그런 로봇성의 종목들은 분위기를 좀 다 같이 따라가기도 했죠.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뭐 새로운 키워드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로봇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아까 그 뉴스 기사를 네네. 봤었던 그런 일정들이 나오면서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키워드에 이제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새로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약간의 좀 로봇주 안에서도 디테일한 지각 변동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봇주들이 좀 워낙 잘 갔고 전망이 네.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특히나 스맥은 후발주자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후발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때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거의 수익률이 150%가 넘었거든요. 네, 스맥은 뭐 이제는 저도 못 말리는 친구가 대머리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을 월봉상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월봉에 삼성중공업의 냄새가 좀 난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었고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봇주 중에서 기업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공부를 해봤었을 때는 10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100% 이상의 친구다.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랑 주가랑 너무 비대칭이 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뭐 100% 이상의 뭐 50%가 더 올라간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한테도 좀 운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분들께도 운이 좀 따라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로봇주들을 강조드린 지 제가 이렇게 많이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한 달 조금 뭐 더 된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뭐 150%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또 너무 놀랍습니다. 계속 끝까지 봐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 되겠죠. 이거를 뭐 따라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남겨놓으시거나 이 종목을 이제 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뭐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눈 빠지게 이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식의 매매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들은 스맥이 이 위치에 있었을 때 그쵸. 그리고 스맥과 같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 미리 바닥에서 선취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준비를 해보면 더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종목들도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를 드렸었고 네. 그 스맥이 있었던 자리에 SBB테크라는 종목으로 맞아요. 새로 이제 바꿔서 네. 이제 추천을 드리고 유망 종목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SBB테크도 뭐 제법 일주일 사이에 24% 정도 네. 이상이면은 제법 많이 간 거예요. 네, 굉장히 그쵸? 뭐 좋은 수익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제 로봇 주고 제가 약간 좀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했었던 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연결고리를 짓고 거기에 모멘텀을 붙이는 종목들이 기존 로봇주들보다는 더 센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SBB테크의 일봉 차트인데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돌파가 되는 그런 좀 맥점들을 잘 찾아서 네. 잘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종목이 그 당일날 급등을 해서 맞아요. 이제 좀 단기 매매하시기에는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터진 종목들이 그다음에 시세가 이제 시작된 종목들을 내려올 때를 너무 하염없이 기다리면은 또 놓치는 경우가 있고 내려올 땐 다른 걸 보느라 이제 못 매수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뭐 입질 매수든 소액 매수라도 찔러놓고 이제 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쵸. 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더 살 걸. 그래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확 갔다가 많이 사버릴 걸. 뭐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네.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순환매 테마가 이제 강력한 게 있으면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단기적인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많이 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제가 준비한 종목도 있고요. 뭐 바로 뒤에도 이제 새로운 유망주들이 있으니까 우리 또 좋은 종목들을 한번 다시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이 어떻게 좀 매매하고 타점 잡는지 아시겠죠? 일주일 만에 SBB테크도 24% 이상, 그리고 스맥은 151%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 또 어디 없나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또 본방 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 여러분들도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주도주와 또 유망주 하나씩 좀 체크해 볼 텐데 오늘 이슈를 분명히 로봇줄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 역시나 두산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러면 두산부터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두산이 엄청나게 세게 갔었고 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큰형님 같은 그런 종목이죠. 수요 예측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망들이 굉장히 좀 좋게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점 기대감을 좀 키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이 지금 흥행을 하는 부분들과 서로 이제 뭐 계속 주고받고를 하면서 네. 기대감들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의 이제 흥행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게 뉴스 기사들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새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상한 제한폭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사상 첫 따따블 상장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혹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봐야 우리도 뭐 알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두산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종가가 상한가를 가진 못했지만 거의 27%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하는 그렇죠. 수준으로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봇주의 내용들은 뭐 사실 많아요. 삼성의 투자, 아니면 뭐 이제 현대차에서 투자, 아니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던가 뭐 이런 도움들, 아니면 뭐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네.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사건과 모멘텀은 두산 로보틱스의 일정. 제일 또 핫하죠. 이제 이거, 네. 이거, 여기에 이제 가장 좀 핫하게 받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SBB테크가 처음으로 강조를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이후에 일주일 사이 20% 이상의 또 상승률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상징적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믿고 볼 수 있을 만한 두산이라는 기업이 그쵸. 시장에서 임팩트를 굉장히 세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투자 관련된 뭐 그 모멘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랑 뭐 같은 계열의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관련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더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제시를 드리고 뭐 스맥이라는 종목도 뭐 좋은 수익을 네. 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막 로봇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뭔가 이제 무게감이 조금 좀 덜한 그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약간 두산 로보틱스랑 뭐 직접적인 아니면은 새로운 모멘텀을 붙이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한테 저는 관심과 시장의 수급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찾고 매매하심에 있어서 이 두산의 주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 이제 지표에 이 하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제가 과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쵸. 로봇주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상장이 얼마 안 남았 상장이 가까워지고 있고 청약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청약이 뭐 굉장히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당일이라든가 그 전에는 차익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은 좀 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두산이라는 기업이 네. 주가를 상방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관련된 종목으로 노려볼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이라는 기업에 오늘 그 수급에 대한 표를 이제 보시면은 사실 뭐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고요. 네.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열광을 많이 하죠. 개인이 지수를 끌어주네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네. 뭐 약간 좀 뭐 테마주처럼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제 약간 네. 좀 분위기를 많이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가치주 느낌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주로 봐야겠네. 한번 터지는 이런 이제 짧은 구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당분간은 제가 로봇
관련된 로봇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마지막 로봇주를 저랑 매매 같이 하시는 분들과 공략한다고 했을 때도 마지막 집자기를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 이제 끝물에 마지막 좀 한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만 딱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약간 좀 아듀 로봇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잠시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유종의 미를 꼭 거둘 수 있는 또 이제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망주로 보겠습니다. 오리콩입니다. 이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방송 봤으면 그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주였고 이때 유망주 자리에는 스맥이 있었는데 오늘 시세 보셨죠? 아마 오리콩도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스맥 때문에 네. 부담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오리콩도 잘 갔어요. 13.87%로 여러분들 8월 22일에 얘기하고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이제 뒤에서는 히든 공략주 종목 추천을 한 번 더 하고 우리 이제 또 이 섹터 보면서 거기에 이제 유망주를 찾는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들을 보니까 이 유망주로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이 터지는 종목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사실. 수익률은 유망주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수익, 그러니까 스맥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그쵸? 시작이 된 거고. 여기서 시작됐죠. 그리고 오리콤은 사실 지난 8월 22일 날은 히든 공략주 코너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한 10몇 프로, 13%면은 뭐 얼마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망주로 들어오면서 좀 그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네. 기대도 약간 좀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때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오리 꾀깨기를 시키셔서 죄송해요. 좀 민망했었던 종목인데 네. 그래서 좀 뭔가 더 기억에 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오리콤이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두산이라는 기업과 지분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들을 강조를 시켜드렸고 두산이라는 기업이 그 당시에 좀 반응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늘 터지기 전에도 다시 좀 조용한 구간들이 나왔었고 같이 부각이 되지는 못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두산이 거의 뭐 상한가 임박하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랑 지분 관계라든가 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까 이제 두산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만 들어왔는데도 상한가 근접해서 가는 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들이 오리콤한테도 소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은 가볍게 더 잘 갈 수 있는 유망한 그런 이제 단기성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딱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네. 뚫고 올라가는 과거에는 주가가 빠졌다가 부담되지 않은 뭐 행보, 그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그쵸.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뭐 좀 어느 정도는 받고 가면서 오늘도 장중에 한 9% 정도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장기 이동평균선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뭐 거기에 안착하는 그림들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리콤이라는 종목이 지난번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 관련된 종목과 동시에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특정 정치인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사실 뭐 정치 테마주들은 뭐 근거가 뭐 많든 아니면은 부족하든 시장에 기대감이 모여지면은 굉장히 좀 상승률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리콤이라는 종목은 뭐 방송에서 이제 막 정확하게 언급을 드릴 순 없지만.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태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파스넷이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같은 테마로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약간 뭐 대장 역할은 하진 않았지만 선발주자들이 잘 가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이쪽 테마 속 안에서도 이제 뭐 태양금속이라든가 오파스넷이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양다리 모멘텀으로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봉상 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확대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끌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도 네. 주봉상에 보여주는 이 윗꼬리 패턴 아래에서 바닥은 지지가 되는데 윗꼬리들이 계속 많죠. 돌파하려는 의지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 돌파는 하고 그다음에 꼬리가 달렸어요. 네. 근데 저점이 안 깨지고 다시 한번 붙이고 있죠. 여기가 재차 돌파가 되면은 저는 센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차트 공부 관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로봇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대박을 치고 네.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는데 이 오리콤이 마지막 좀 막차가 돼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유망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타자가 오리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들 있거나 종목 상담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세요. 자, 그럼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힌트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뭐 로봇 쪽은 일단은 여기서 일단 넣어두도록 하고 네, 넣어두고 이제 로봇주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환매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봐야죠. 뭐 거기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도 부각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제 뭐 비슷한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 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이슈를 받는 좀 그런 좀 종목들의 테마들이 좀 돌기도 하죠. 제가 오늘 히든 공략주로 준비한 종목은 일단 모멘텀이 조금 센 편이에요. 엔비디아,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키워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의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의 대표 주자로 가고 그다음에 요즘 주가의 상승률이 우리나라 종목들한테도 영향력을 굉장히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있는 그 기업들과 국내 또 협력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딥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AI라는 키워드가 또 떠오르시죠.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타이밍을 여러 번 재면서 한번 먹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또 이제 재탕을 하고 이런 매매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공개 방송에 많이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시원하게 같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니까 추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러닝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오늘의 히든 공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1279 누르고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정의 상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드크랩님의 모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1원에 5%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손실폭이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비중은 적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이거 좀 만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매수가 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4,051원입니다. 4,051원에 5%. 네. 글쎄요. 뭐 지금 당장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도 타이밍을 일단은 이미 놓친 네, 그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뭐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게 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한번 해도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아 데이터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과거에 이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를 돌리지 못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이 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바닥에서 종목들을 선취하는 차트 강의 중에 하나로 일단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저점이 횡보하거나 우상향을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더해지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돌파에 대한 의지는 보여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고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구간들을 기다려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중이 이렇게 작으신 편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5% 정도는 한번 좀 더 넣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모아데이터가 과거에도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과거만큼의 이제 모멘텀을 지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대신에 이제 과거에 올라갔었던 하루 만에 막 20% 이상씩 급등했었던 이런 과거에 끼는 기억으로 다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반등하는 타이밍이 안에서도 이제 좀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기업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포인트들 위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충분히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이 몇 개씩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수피아님의 세로닉스입니다. 38,000원에 비중 10%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손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샀는데 지금 쭉쭉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이제는 좀 지지 받을 때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바닥을. 네,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위치에서 매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뭐 주가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금 뭐 LED, LCD 업체 뭐 이런 종목들이 중간에 막 부각이 되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업황과 테마가 긍정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또 기술적인 힘과 이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조금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충분히 지금 뭐 빠질 만큼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가장 두터운 매물을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지지 역할을 했었던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에서 돌려주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돌려줘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8,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 더 필요한데 저는 방향을 정확하게 돌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되 추가 매수는 좀 삼가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 지지점이 있어서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차트를 거꾸로 돌려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올라와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처럼 보여지죠.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면은 이 위쪽을 돌파할 것 같은 이런 기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좀 돌려주기를 일단은 기다려보되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매물까지 소화가 되고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투매가 빠지는 위치가 좀 많이 근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격이 지표상에서는 2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를 이제 뭐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입니다. 고려제강부터 살펴볼게요. 8월 2일에 매수했던 종목 35%대로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이고요. 웨이버스라는 종목도 29.32%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매도한 종목 되겠습니다. 로보스타 워낙 또 로보로보도 물론 마찬가지고 오늘 로봇 섹터도 좋았죠. 21.34% 수익률, 신스틸 웨이버스 20%, 14%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안 가는 게 없을 정도로 공략주들 너무 잘 가서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로봇 얘기를 안 빼놓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로봇주 참 감 잘 갔네요. 로봇스타 보겠습니다. 21.34%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사실 오늘 이건 오히려 로봇스타는 좀 눌렸어요,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봇스타 레인보우 로봇스틱은 좀 이렇게 로봇스틱은 좀
융동 캔들을 달았잖아요. 하도 로봇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좀 빠졌거든요. 이제 이건 좀 끝이 난 건가 아니면 눌림목인 건가 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보로보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뭐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기존의 약간 클래식한 로봇 종목들이 오후장에 매도 물량들이 분위기를 같이 타면서 좀 출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로봇주들이 뭐 흥행을 한번 좀 했었고 앞으로 이제 일정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더 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굴곡들이 좀 저는 좀 쉬운 길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로봇스타를 AS 해드렸을 때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를 기대해보자라고 했는데 충분히 뭐 목표는 달성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뭐 안내를 해드렸을 때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달성이 됐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좀 되어 있으면 저는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종목이 지금 이 은봉에서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적어도 한 3만 4천 원 이쪽에서만 버텨지고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잔량을 남겨놓으셨다라던가 아니면 이 종목을 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뭐 좋은 수익권에 뭐 오늘이 은봉이 나왔지만 뭐 지금 뭐 좋은 수익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전고점 돌파라던가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던 9월 5일의 코맥스입니다. 7.75%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언제까지 한번 들고 가볼까요? 네, 저는 이게 뭐 7%까지 최고가 기준을 찍혔다는 것도 좀 약간 놀라운데 놀랐죠. 네, 뭐 그 정도로 움직임이 아직은 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수익을 났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목표했었던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대신에 아직은 뭐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힘을 여전히 지금 응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안내를 드렸었을 때도 거래량들이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이런 액션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던가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 동반되지 않으면은 얘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지금은 방향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횡보하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래량과 흐름은 저는 여전히 맑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수가보다는 뭐 위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뭐 매수를 조금 해서 뭐 같이 가져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특징주들처럼 거래량이 막 빵빵 터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뭐 많지 않게 뭐 이렇게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메인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 대략 한 3,700원대까지 넉넉 잡고 위쪽으로 3,700원이 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3,700원 구간에 이제 윗꼬리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잔 윗꼬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이런 이제 양봉들처럼 좀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 좀 뭐 평소에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빨리 나오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갑자기 VI가 나왔다가 윗꼬리로 이제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좋은 자리를 뭐 3,700원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리 좀 매도를 걸어놓고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응이 좀 수월할 거다. 아직은 좀 멀리 볼 만한 또 종목을 좀 보셨고요. 내일은 오리콤 상한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주주분들께서 이런 또 와글와글 얘기를 또 해주시고 있어요. 2만 원은 뚫을까?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13.87%나 올라온 종목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내일 뭐 상한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2만 원까지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뭐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갈 정도의 깜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봤대 네, 내가 스맥이라는 기업을 제가 너무 잘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이렇게 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의 느낌보다는 제가 항상 선호하는 두 자리 수익률 나오면은 뭐 분할 매도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다음 종목 갈아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가 이 윗꼬리들이 나오고 장기 평선을 다시 위쪽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이 구간에서는 방향을 확실히 위쪽으로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흘러가는 방향 자체는 꺾이지가 않고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그다음에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려는 건데 이 돌파가 된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매매했던 것처럼 단기간 안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 구간을 같이 좀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위쪽에 매물이 제법 좀 두터운 것들 있어요. 17,800원 이쪽 부근에도 있고 19,000원 부근에도 매물대가 좀 두텁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요거를 소화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소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적어도 최근에 나왔었던 이 거래량들을 더 능가하는 터지는 거래량들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이 지난번 전고점인 17,000원까지만 가도 20% 정도의 상승률이 지금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기 전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좀 해보시되 이 위쪽에 매물대 돌파는 뭐 그 부분의 흐름이 나오면은 뭐 잔량 분할매도 하고 남은 잔량 으로 욕심을 내보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13,000원이 지난 저점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지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리콤을 오늘 눈여겨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좀 특징들 파악하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셨다면 지금의 또 전략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든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히든 또 공략주 힌트 가야겠죠. 첫 번째, 딥러닝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게 오늘의 히든 공략주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재료가 다른 쪽으로도 있어요. 요즘에 교육주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일자리 테마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야금야금 자리들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YBM넷 같은 경우도 시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좀 뉴스들이 좀 몇 개 나오고 있죠. 뭐 킬러 문항 배제라든가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교육주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YBM넷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8월 말에도 뭐 19%짜리 양봉, 그다음에 21%짜리 양봉, 그다음에 21%짜리 양봉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바닥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종목은 이쪽의 테마를 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주 테마 안에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뭐 제가 보고 있는 차트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 이슈로 하되 만약에 이제 교육주들의 정책 수혜적인 테마들이 불어줘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후속으로 같이 따라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보험을 같이 깔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이 발현이 되든 지금은 좋은 위치이고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끼 있는 종목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또 퍼포먼스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기대가 되시죠.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 모두 오픈되어 있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QR코드 통해 들어오세요. 핸드폰 누르시고요.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면 됩니다. 셀카 모드 아니고 지금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1279 누르신 뒤에 입장하시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진행이 됩니다. 밤 9시에 진행되는데 주제가 좀 어떻게 됐는지 살짝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뭐 항상 동일합니다. 잘 사서 잘 먹자. 일주일에 한 두 자리 정도면 네. 충분할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요즘 제 종목들이 엄청 빵빵 터지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추천주는 아직 뭐 반응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센 거를 가지고 와서 변동성이 잘 나오고 꼭 그 이상을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시장 방향과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될 섹터 업종 거기에 대표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드리는 추천주 외에 그 이상의 더 좋은 수익과 그런 강의들을 항상 받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들 준비했고요. 이번 주에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기분 좋게 좋은 수익 내면서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송과 콘텐츠들을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TV 방송보다는 더 중요한 알짜배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실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필히 참여하셔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뭐 링크나 들어오는 방법들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오늘 저랑 같이 더 좋은 알짜배기 후반전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 수익률도 솔직히 웃기죠. 여러분들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나는 수익률 시원하게 내고 싶다 하신다면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시죠. 샵 3772번으로 다비드 혹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공략주 힌트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히든 공략주입니다. 그 첫 번째, 엔비디아 MS 딥러닝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채용까지 그리고 교육까지 모두 오픈돼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 이거구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고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힌트 주세요. 마지막 힌트요? 네. 글쎄요. 이 종목은 상장이 역사가 이렇게 긴 기업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이 상방이 계속 오픈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한 2개월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 안에서도 돌파에 대한 의지들이 지속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봤었고 저랑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차트 보면서 아 맞아 우리 이때 같이 했었지 이때 두 자리 수익률이 나왔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의 흐름을 보았었을 때 뭐 첫 상장 이후에 충분히 조정이 많이 나왔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과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9,180원인데 이 종목의 이제 공모가가 1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 안에서는 공모가 아래로 이탈을 했다. 공모가 부근이나 위쪽으로 이제 다시 돌파 나오고 자리를 잡으면서 빠른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뭐 과거의 신규 상장주 패턴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그런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 이 종목은 좀 좋은 명분과 좋은 기술적인 흐름의 그림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위쪽으로 가능성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차트 올 차트 안에서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뭐 이 위치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보다는 한 70% 정도의 수익률이 좀 열려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채워가는 그림들이 올 하반기에는 잘 나와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6월 시장 대비를 마친 새내기 주고요. 지붕이 지금 오픈돼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 마음도 오픈해서 오픈마인드로 보면 이 종목의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 현무미사일님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붉은네온님은 오픈놀이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픈놀이요. 지금 1대1, 2대1 이스트소프트는 또 3명 추가, 오픈놀 3명 추가. 야, 지금 뭐 박빙이에요. 이스트소프트 대 오픈놀. 지금 오픈을 강조해 주시는데요. 눈치가 또 빠르신 분들은 오픈놀이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과연 이스트소프트인지 오픈놀인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정답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네. 오픈놀입니다. 아, 정답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부터 네. 그 노란톡의 정답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현무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네. 계속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제 매주 오답을 올려주셔서 근데 그것도 실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픈놀이라는 종목을 네.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많은 설명들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세요.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이라 좀 주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도 힘차게 올라가지만 조정도 다른 종목들처럼 얕게 조정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봉 매수를 하면은 저는 뭐 항상 좋고, 그다음에 내가 매수하려는 시점에서 은봉을 잘 안 준다라고 하면은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좀 남겨놓은 상황에서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모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세가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시세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충분히 바닥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숨겨진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밤 9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출연자 그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매크로 투자 전략을 이용한 종목 발굴,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